자, 지금 몇 시죠? 지금 새벽 4시. 새벽 4시? 예. 네. 어, 진짜? 잠깐만. 새벽 4시 벌써? 4시 반. 지금은 새벽 4시 반에 근데 저희가 이거 콘텐츠 이름이 뭐예요? 성쇼의 오늘 무해. 아, 오늘 무해. 무해. 무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약간 순수하고 약간 좀 깨끗한. 아, 저희가 약간 그런 이미지를 팬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오늘 무해. 항상 오늘 저희가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사실 아니, 갑자기 새벽 4시인데 이렇게. 맞아, 나도 갑자기 매니저 형이 2시에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뭐 할지를 네. 아직 여기는 게 보신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살짝 네, 봤어요 이거. 근데 뭐 서울숲역 여기 괄호치고 SM타운. 그 서울숲역인데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역시 우리 회사 짱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할까요? 오케이. 이거 뭐 미션이에요? 미션 같은데 뭐지? 어? 한번 형이 읽어주세요. 김포공항으로 오세요. 김포공항으로 오세요. 뭐야? 어디가? 일본가? 갑자기? 설마 해? 파리? 파리?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인천은 김포에서 인천으로 비행기 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가까우니까. 아니 근데 저 짐을 하나도 안 샀는데 괜찮아요? 대박인데. 잠깐만, 제주도가 김포공항인가? 근데 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시간에 비행기가 부산은 군산은 아, 있구나. 부산은 근데 비행기 안 타죠. 갈 저 사실 근데 국내 비행기는 제주도 갈 때 한번 타봤는데 부산은 안 가봤어요. 자, 아무튼, 일단 아무튼, 가볼까요? 네, 빨리 혹시, 김포공항으로 가봅시다. 썸샤에 오늘 무해. 렛츠고. 오케이, 갑시다. 오늘 무해. 제가 살짝 아까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네, 6시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있었어요? 비행기만 봤어요. 제주도이면 안 가봤잖아요. 아, 저 안 가봤어. 저도 근데 사실 두 번. 뭔가 왔는데. 현재 왔는데. 제주도에서 둘만의 챌린지를 완성하세요. 단 다섯 개의 장소에서 촬영해야 하며 7시까지 제주 공항으로 돌아와야 성공. 그리고 성공하면은 공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화로 원하는 콘텐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파리 가고 싶다. 파리에 가고 싶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실패 시 이제 NCT 멤버 전원에게 제주도 기념품을 선물해야 돼요. 에이, 제주도 기념품. 이런 거는 뭐야? 이거는 아이고. 또 뭐가 있는데. 가이드북. 가이드북 같은 거? 아, 저희가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보고 가라고. 와, 그럼 우리 저녁 7시까지면 근데 쉬고 재밌겠다. 그러네. 전찬이한테 맡길게. 비행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데 갈지 좀 정해봅시다. 좋아요. 오케이. 바이바이. 제 별명이 성찬일 출국. 해찬이 형이 항상 저한테 왜? 제 이름이 성찬이니까. 아, 성찬일 출국.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동선 고려해서 짜는 거지? 네? 동선 고려해서 짜는 거지? 동선이요?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일단 검색하고 할까? 오늘 무해 이렇게 일단 적어놨고 일단 이거 지도로 다시 검색해보고 코스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아침 몇 시죠? 아침 8시. 8시. 야, 아침 8시부터 이렇게 제주도에 오다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상상도 못 했다. 맞아. 바켓리스트. 맞아요. 제주도에 진짜 볼거리도 많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비행기에서 좀 맞아, 계획을 맞아. 짰잖아요. 맞아요. 제주 여행. 이거 타로 형이 쓴 건데. 사실 이렇게 8개 정도 적어 놨는데
이 위치가 먼 데는 아무래도 좀 머니까 가기 힘들 것 같고 근처를 찾아서 최대한 가보는 걸로 할까요? 좀 애매하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 동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가 여기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좋아요, 좋아. 또 유명 먹거리 진짜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좀 먹어보고 싶다. 어 맞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맞아요. 나 또, 그리고 세련된 약간 카페 같은 거. 아 카페도 가야겠다. 아.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에이. 챌린지도 찍고 오늘 재밌게 제주 여행 해봅시다. Let's go. Let's go. 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2km 정도 된대요. 어 길다. 그러니까요. 가봅시다. 네. 하늘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지금 9시인데 진짜. 그치. 아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우와. 오랜만에 느껴져. 제주도의 그 돌이랑 바람 그리고 여잔가? 여자? 네 아마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다고. 아 봐봐 저기 있는 거 그거 아까 책에다가 나왔던 뭐라 하죠? 저게 아마 선역. 아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사진도 찍고 챌린지도 하면 되겠다. 어디서 찍어도 약간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해녀예요. 해녀. 해녀. 해녀분. 바다 그 해산물은 직접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 해녀분들이 제주도에 유명해서 이런 동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사진 찍고 네. 챌린지도 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그럼 챌린지 가볼까요? 챌린지 좋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다리는 이렇게 이거를 손이랑 이렇게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네. 어? 좋다. 이거 춤 너무 웃긴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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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오른쪽부터 5, 6, 7 8, 8, 8, 8, 8, 8, 오케이 템포 안 맞는데? 자자자자 아 웃기다 이거 됐다 이거 좋은데 이거 됐다 잠깐만 아 근데 무표정으로 할까요? 아니 웃는 게 나으려나? 그치 그치 다시 찍자 다시, 다시 한 번만 찍어보자. 한 번만 각 좋아. 각도는 좋았어 셋 에잇 무표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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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웃는 게 낫다 웃는 게 낫다 그치 그치 웃는 게 낫네 아 재밌는데? 웃기네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풍경도 잘 담겼고 맞아요 춤도 재밌게 나왔어 그분도 같이 나오시고 근데 배고프지 않아? 아침밥 먹어야죠 아침밥 맞아요 아침밥 먹고 네 981파크 가서 카트 좋아요 한번 타고 네 네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지금 가볍게 먹고 이따 또 제대로? 아니면 지금 제대로? 지금 제대로 아 지금 어디가? 제대로 지금 제대로 힘내고 그치 그치 다음 어디 가지? 산? 산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산 좋을 것 같아 아 이 뭔가 소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춤추면 너무 맞아요 기계 나올 것 같아 목장 가야겠는데 이거? 아르떼 뮤지엄은 뭐지? 어 좋은데? 미술관 가면 좋잖아요 왜냐면 미술관을 배경으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와 아. 일단 여기 가보면 뭔가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네 시간이 금이라 맞아 지금 9시 10시 반까지 밥 먹고 그럼 11시에 급발 1 가서 체험하고 하면 챌린지 찍고 하면 1시 소 목장 가면 3시 소목장 그리고 성산 갔다 시간 되면 진짜 성산일출봉 찍어볼까요? 그러니까 성산 가고 싶다 OK
길 막히지도 않고 하면 한 20, 3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마도. 형 여기서 성산의 출봉 1시간 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아, 3시. 아, 근데 돌하르방 있으면 좋은데. 돌하르방. 그게 뭐야? 유명한 거. 이거. 아, 여기서 찍으면 진짜래. 진짜 멋있겠다. 그죠? 좋겠다. 뮤지엄 포기? 빼고, 뮤지엄 포기하고. 돌문화공원. 맨처음에 거기 우리 캠핵은 어디 간다? 시장. 시장. 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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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마지막에 시장 가서 시장 먹거리 먹을까요? 이제 저녁 시간대니까 시장 먹거리 먹고 바로 이제 제주 항공. 그럴까? 응. 이제 길 다 있으니까. 하고 딱 7시까지 제주 공항 도착하면 저희 이제 다음 스케줄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뭐? 파리 가야지. 파리? 파리 가야죠. 아, 뭐가 좋을까? 약간 권장에서 제 홈 같은 거. 아, 제 홈? 네. 일단 밥 먹을까요? 저. 네, 미쳤어요. 형, 갈치구이 먹어봤어요? 갈치. 진짜 긴 생선. 아니. 근데 진짜 부드럽고. 아. 그리고 또 이 제주 갈치가 진짜 맛있어서 보면은 뭐 시킬까요, 저희? 이게 뭐야? 이게 뭔데요? 갈치 조림. 우와, 대박. 이거 시켜. 형, 형이 이모 이거. 선생님, 이모님. 절반 제주 동갈치 조림. 아, 2인분. 진짜요? 2인자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2개죠. 사이다 2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혼자서 이렇게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 저번에 매니저 형이랑 역시들이 집 닭꼬치. 닭꼬치. 집 갔는데. 형이 주문했어요? 네. 형이 샀어요? 네. 아~ 자기가 말하는 거죠. 오. 맛있겠다. 아, 간장게장. 드디어. 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뭐지? 청난젓인가? 자리돔젓. 자리돔젓갈. 이런 게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이게 제주도에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제주도는 그 사투리가 에? 저도 못 알아들어요. 부산 아니라? 진짜 제주도 있어요. 진짜 태어나셔서 오래 사신 분들 말 들어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어떤 거? 뭐 약간 부산은 약간 그러니까 부산은 약간 뭐 너 뭐 하는데? 아 맞아 맞아. 막, 아닌데 얘 막 이런 식으로 뒤에만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달라요. 막 어서 오세요가 혼자 없어요. 에? 이렇게. 혼자 없어요? 제주도 방언. 쉽지 않구만. 찾아봐야겠다. 나도 써보고 싶어. 다시 꼭 없어요. 그게 뭐야? 다시 꼭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뭐지? 안녕히 계세요? 잘 살암 십서. 에? 외국어 하는 거야? 잘 이십서. 에? 문어. 통문어. 대박. 그리고 전복.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리가또. 혹시 떡이다. 도랄방 근처에 뭐 있어요? 이 근처에 도랄방 없어요. 없어요? 네. 도랄방 보러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제주에 오면 네. 뭐가 유명해요? 네, 뭐가 유명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와서. 아, 맞아요. 네. 3년제 바다니까 네. 바다가 있는 뭐 그런 풍경 같은 건 아니면 올레길, 둘레길 많이 걷거든요. 아, 올레길. 올레길, 둘레길. 음식은? 음식은요? 뭐 드세요? 음식은 뭐 갈치 조림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 통갈치 조림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고기 국수 같은 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아까 찾아봤는데 고기 국수가 진짜 네네.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귤은 달라요. 귤이요? 네, 귤이요. 뭐 제주도 하면 뭐 빠질 수 없는 게 귤이니까 유명한 거니까 뭐 귤이야 뭐. 맛있겠다. 와 대박. 전복이랑. 맛있겠다. 진짜 배고파.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먹냐면 여기 옆에 뼈 있잖아요. 여기 뼈거든요 다. 아 그래? 네 여기 이렇게 발라야 돼요 사이드. 오 잘하네. 제가 갈치를 좋아해서. 아 이게 갈치구나.
오, 아 맞네. 보여 보여? 어. 중간뼈도 어떻게 하면 돼? 중간뼈는 그냥 통째로 나와요. 여기 살. 야채랑 같이. 맛있어? 맛있어? 약간 네. 이 진짜 한국의 맛. 어 그래? 제가 좋아하는 맛.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죠? 확실히 뭐 해물 향이 나오는 것 같아. 아 바다 바다 향. 뭐였지? 이게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어. 네. 매콤한 느낌. 매콤한 맛있어 맛있어. 네? 간장게장. 형 간장게장 좋아해요? 너무. 생선이랑 다 조화로운 느낌. 간장게장 미쳤다. 간장게장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와. 아, 간장게장. 이거 어떻게 먹는 게 맞아? 앙 울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거다. 그렇게. 아, 오랜만에 먹었다. 아, 너무 맛있어. 평소에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되겠다. 여기 약간 떡도 있어가지고. 네. 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한 공기 다 먹었어요? 아, 다 못 먹었네. 최대한 많이 먹었어요. 어땠어요, 형? 갈치 진짜 맛있었어요. 국물이 약간 진하게 배어나와서 아주. 맞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뭐가 981 파크 빨리 늦지 않게 가야 돼요. 저희. 그러니까 배불러. 아 배불러. 너 진짜 많이 먹었지 지금. 네, 저 한 공기 진짜 한 1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와 대박. 여기 사시는 분께서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귤 줬어요? 네, 귤 주셔가지고 대박. 이게 진짜 직접 하신대요, 농장을. 아, 그리고 원전 제주산. 진짜 제주 귤. 또 제주도 왔는데 귤 먹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아직 덜 익어서 네. 조금 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딱 지금 달달한 걸 원했어. 괜찮은데요? 딱 새콤하고. 좋다. 그렇네. 새콤달콤. 그거 알아요? 귤 많이 먹을 것 같다 같잖아요. 많이 안 드시네요. 아 진짜? 네,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자주 안 드시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오사카 사람 다코야키 먹을 거라고 생각해.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처럼. 형 카나가와. 카나가와. 안 먹어요. 카나가와 멸치. 멸치. 멸치 먹었잖아요 저희. 멸치. 아 멸치 멸치 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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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멸치 맞아. 가나가 형님인데 시라스 많이 안 먹고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내기 내기 있으니까 뭔 내기? 커피 아, 사기 커피? 너무 작은데 이따가 농장 목장 갈 거잖아요. 네, 네. 직접 짜낸 우유 아이스크림. 아, 그거 사기. 아 좋아. 그거랑 좋아. 커피 사기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바이바이. 너 지금 몇 시? 설마 예약 안 하고 왔어. 안 되지? 안 되나? 왜? 레이싱만 할 거면 네. 이거 하면 돼요? 네 이거죠.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걸로 아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아, 네. 레이스. 예 드디어. 저는 감귤 모자. 오케이. 형은 그거? 어때? 난 이거 쓸래. 나도 이거 오렌지. 오늘 완전 귤이 색깔인데. 저는 제주도를 위해 준비했어요. 하고 왔어요. 귀여워. 와 대박. 나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나 잘할 수 있겠지? 나 잘할 수 있겠지? 네. 네.
지금 밟고 계신 게 브레이크예요. 밟으면 차량이 멈추고요. 밟 때는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나가요. 아 이거 네네네. 이게 브레이크예요. 네. 브레이크 떼보세요. 그럼 차 앞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출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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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려. 오 빨리 빨리. 대박. 오! 아니 생각보다 스피드 나는데. 아 마리오 카트 같대. 끝났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었다. 야 타로 형 진짜 잘한다. 그래? 괜찮았어? 레이서의 피가 숨겨져 있네. 왜 이? 봐봐요. 와. 형 이 정도면 타로 타로 달려. 1분 16초. 와 여기 나오네 슝슝찬. 아. 오 대박 진짜 재밌었어. 다음 이 코스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코스가 참 아까보다는 어렵게 설정돼 있다고 해서 과연 어떤 건일지 궁금한데. 아 근데 형 왜 이렇게 잘 타요? 그래요? 아 저는 진짜 무서워서. 손차이는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나는 저는 그 이렇게 꺾일 때 너무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요. 아 진짜? 네. 이제는 약하게 약하게. 아이고. 아이고. 갑니다. 고! 와! 렛츠 고! 갑니다. 갑니다. 아 왜 먼저 가? 야, 오, 풍경 너무 좋아. 공기도 너무 좋아. 와, 스피드 아까보다 빠른데? 거의 넘시에 도착하는데? 어! 우와, 아, 이번에 기대가 되는 거야. 뭐야? 나와? 너 거짓말. 어? 시작 안 하고 탔나? 다시 타야 돼. 어? 이건가요? 오, 네 이것은 맞죠. 아. 아. 두 분 다 순간 최고 속도가 39.4몇 39.2몇 오! 40이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아, 아 40 가야 됐었어요? 39.47 39.4. 우와 거의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도전 한 번 더. 네. 우와 빨리 내려가! 나 1등 할 거야! Let's go! 진짜 빨랐어. 와, 나 진짜 레전드였다. 너무 빨라. 오, 어? 형 마스터 획득, 획득. 어, 그래요? 네. 같이 마스터 획득하셨어요. 어. 예. 저 절대 못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의 지금 그거였어요. F1이었어요, 지금. 저 아니, 이렇게 타다 모자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옆에서 진짜 바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완전 뭔가 스트레스 풀리고. 어. 진짜 스트레스 확 풀렸어요.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챌린지 해야죠. 그죠? 저기 앞에서 춤추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기로 갈까요? 그럴까요? 이거 모자 근데 쓸까요? 난 이거 귀엽다 생각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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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씁시다. 아 진짜 웃기다. 노래 틀어주세요. 5, 6, 7, 8 오케이. 됐어.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거 괜찮아. 된 것 같아. 이제 또 다음 장소로 가야죠. 목장? 목장 갈까요? 와 근데 여기 풍경 너무 좋다. 공기도. 제주도에 온 뭔가 느낌이 확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알차게
진짜 꽉꽉 채워가지고. 안에 카트의 여운이 아직도 안 가시고. 너무 빨랐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와, 빨랐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 재밌어, 진짜. 어? 아, 저희 근데 한 번씩 이겼죠. 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어떻게 할까? 그냥 각자 돈으로. 거기 목장 가서 우유 아이스크림 먹고. 네, 좋아요. 또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합시다. 좋습니다. 챌린지 찍고. 갑시다! 갈게요. 5, 6, 7, 8. Go! 여기 목장 도착했는데 아니 지금 뒤에 보시면 말이 지금 넌 사는 거 봐버렸어. 우와! 우와! 좋게. 네 맞아. 아무튼 우리가 저희 지금 그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몇 살이야?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 발 봐봐요. 너무 작다. 이만밖에 없어요. 절러씨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출연료 줘. 이따 농구 안 할 거야? 농구? 나 이제 제주도 있다 말해. 아니 이따 저녁 7시에 와. 그럼 이따 와. 근데 왜 안 알려줘. 그러니까 알려줄게. 아 뭐 하고 싶었나? 헐. 너 무서워. 아 저거? 저거 겨눠서 하는 거야? 나 거기 싫어. 거기 싫어.